속초는 브루어리 한번 들려줘야 제대로 즐기는 거라고 할 수 있지요. 오늘은 몽트비어로 가봅니다요. 1층은 맥주 공장이 있고 2층은 다양한 맥주를 즐길 수 있는 펍이네요. 낮술은 안 되지 말입니다만 이른 감이 있지만 들어가 봅니다. 1층에 들어서니 맥주 제조 설비가 보이네요. 조금 아니 겁나 멋집니다. 2층 올라가는 길에는 1층 맥주 제조 시설이 한눈에 보이네요. 좀 더 멋집니다. 2층에 들어서자마자 설악산이 펼쳐지네요. 몽트는 산, 비어는 맥주. 이름 기가 막히게 지었네요. 설악산 맥주, 사장님 센스 자결이라는. 각종 수제 맥주들, 크래프트 비어가 심장을 마구 두드리지 말입니다. 빠르게 원샷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몽트비어 티셔츠도 하나 사고 싶네요. 여러가지 맥주들이 있지만 일단 샘플러 AB 시켜보겠습니다. 어차피 다 마셔볼 거 아시잖아요. 샘플러지만 너무 모양이 이쁜 거 아닌가 싶네요. 맥주잔을 하나 사가야 하나. 원샷으로 한 사이클 돌고 싶지만 때라지니 자제합니다. 결국 마실 거긴 한데. 리얼한 거품이 멋들어지네요. 황공 포징이 있으면 조금 부담스럽겠다는. 역시 크래프트 비어는 사랑입니다. 수제 맥주, 이 맛은 띠용이지 말입니다. 제 취향은 하와이안 IPA, 망고 히즈 IPA 등 IPA 계열의 맥주가 좋네요. 그리고 비엔나 스타우트도 나쁘지 않습니다. 묵직한 타크비어, 느낌 좋은 흑맥주도 오랜만에 마셔본다는. 몽트비어는 피자 맛집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피자를 화덕에서 즉석으로 구워줍니다. 바로 먹을 수 있도록 말이죠. 따뜻한 피자, 차가운 맥주, 역시 찰떡궁합이네요. 맥주 마시려면 피자를 안 먹어야 하는데요. 손이 계속 갑니다. 뭐, 피자도 많이 먹고, 맥주도 많이 마시고, 뭐든 많이 먹으면 되긴 하죠. 피자 자르는 이런 조리 도구들을 왠지 사놓고 싶지 말입니다. 편집증이 조금 있는 듯 하죠? 수제 소시지도 별미지 말입니다. 소시지를 이렇게 맛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새우와 마늘을 주재료로 만든 감바스도 독특한 맛이네요. 맥주 최대, 안주는 최소화해야 하는데 오늘은 맥주, 안주 모두 최대로 나는. 속초 수제 맥주 괜찮죠? 항상 행복하세요.